네, 우크라이나가 올해 들어 러시아 본토에 있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지원 지연으로 수세에 몰린 전황에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주와 크림반도의 정유시설과 인프라 시설을 드론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스통신은 크라스노다르주의 정유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서 부분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일에도 스몰렌스크의 석유 저장소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아 불이 났습니다. Около 2 часов ночи в результате атаки произошел крупный пожар у нас на нефтебазе Лукойла Нефтика. 우크라이나가 올해 들어 러시아 본토에 있는 정유와 유류시설 등 에너지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정보국은 일련의 공격들로 러시아 정유시설 능력의 최소 10%가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군수 지원이 지연되면서 러시아 군의 공세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본토 에너지 시설 공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본토 공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연료 공급에 차질을 주어 대규모 군대와 군수품 이동을 어렵게 하려는 겁니다. 더큰 목적은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전쟁과 그로 인한 서방의 제재에도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판매 수익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통상적으로 유가를 배럴당 60달러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2022년 유가는 76.09달러, 2023년에는 62.99달러였습니다. 이런 고유가에 힘입어 러시아는 올해 국내 총 생산이 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ВВП России, как вы знаете, прибавил 3,6%. И статистика первых месяцев текущего года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он продолжает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хорошие темпы.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에 대해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화력발전소와 가스 공급 시설 등을 겨냥해 미사일 34기를 발사했습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